판정단 여러분, 저한테 투표 안 하신 분들 다 이름 적을 거예요. 날라리 선거부창!
자 이제 날라리 선도 부장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야 목소리가 청량해. 누구세요? 부장은 가면을 벗고 누구세요?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스트릿맨 파이터 출신 지코 샌빙 안무가로 환영하 된 위대 보이스의 리더 하타시입니다. 줄 것 같은데 왜 내가 싫어졌는지 내게 말해줄 순 없니.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진 거니.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난 어떡해. 심쿵하게 하는 목소리네.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위덴보이즈 리더 바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스트릿 우먼 파이터, 스트릿맨 파이터로 대한민국의 춤 열풍이 엄청났었는데요. 특히 세핑 챌린지, 그 안무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정도로 그 안무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부담이 근데 엄청 됐었어요. 네. 근데 짜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살짝은 기대도 했습니다. 예상을 좀 하셨던.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만은 세핑 안무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만드신 분의 안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제자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환경변 미터는 과제 튀어 잘되면 셀럽 못되면 평생 we seller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깝게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보세요 술 거쳐도 브랜드 묻는 대입 I'm too sexy 헌지 두고 세제 프리미엄이 붙어 두 배 세 배 네 배 나는 세핑 너무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뒤에서 뭐 호랑이 호랑이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예. 호랑이. 네. 예. 한번 볼까요? 보세요. 예. 너무 멋있어. 예. 좋습니다. 슈퍼엠의 호랑이 안무입니다. 음악 주세요. Bring it on, bring it on. 네가 내 호랑이 걸 거침없이 세상에 널 막고 불걸어 너의 걱정거리 집어먹어 yummy. Yeah. 정말 팬이거든요 제가. 제가 그 경연하는 매번 다 봤어요.
근데 진짜 저는 보면서 같이 울고 막 같이 춤추고 이랬던 분이 앞에 춤추는 걸 직접 보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네,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네, 네. 진짜로 여태까지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런 자리에서 가장 언니답지 않았어요, 방금. 춤추시니까. 부드러운 소녀였다니. 고백하는 분위기였어요, 진짜 너무 지금. 팬이에요. 예, 예, 예. 아니 근데 저 아이돌 분들이랑도 작업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하고 있는 가수분은 강다니엘님 활동하는 곡은 전부 다 했고요. 네. 요 앞에 있는 이제 베리베리 분들의 네 트리거라는 노래도 안무를 함께 했었습니다. 아 그런 목소리 알만한데 같이 베리베리 노래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목소리만 들어도 대충 알 것 같은데 상상도 못했어요. 왜 보이? 많이 숨기셨죠? 춤추는데 좀 일부러. 격하게 일부러 격하게만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근데도 모안의 그루브는 숨길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학창시절 때는 완전 모범생 공부를 참 잘해서 전교 20등 안에 늘 들었다는 우와. 사실입니까? 아, 학창시절에는 키도 엄청 작고요. 예. 안경 쓰고 빡빡머리의 그런 느낌으로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수학도 예. 1등 해서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도 나가고. 야. 학창시절에 제일 큰 일탈이 부모님 몰래 PC방 갔다가 끌려가서 혼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일탈 안 하고 뭐 이런 학생이었습니다. 어머. 네. 근데 이제 대학을 가는데 홍익대 공과대학을 갑니다. 우와. 네. 아, 공부를 되게 잘했구나. 그럼 춤을 언제부터 추신 거예요? 20살 때 대학교 가서 예. 댄스 동아리에서 처음 추기 시작했고요. 아. 네. 취미로 추다가 군대를 바로 갔어요. 군대에서 예. 도서관 관리병을 주말에 했었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서 네.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대 후에 자퇴를 하고 예, 춤을 본격적으로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아주 엄청난 일탈을 지금 어머님이 보시기에, 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네, 그렇죠.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셨겠는데 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내색을 안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혼자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춤도 잘 하겠거니 하고 믿어주신 것 같아요, 좀. 대박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박. 예, 저희 복면가왕이랑 참 대단한 인연인 게 춤을 시작하고 처음 나간 대회가 복면 댄스 대회. 네. 네. 가면 쓰고 추는 대회였어요? 네, 네. 그 대회 취지가 편견 없이 춤 실력만 보자. 아, 우리랑 취지가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아바타 가면을 직접 사서 네. 아바타 가면을 쓰고 나가서 2등을 했었습니다. 2등? 네. 와, 처음 나간 대회였는데. 네, 네, 네. 아, 대박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요즘 진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바타신데요. 앞으로의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복면가왕을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정말 많은 것들 다 도전해서 저희 위덴보이즈가 더 사랑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아. 오늘 숨겨진 노래 실력부터 다양한 퍼포먼스까지 넘치는 끼를 마음껏 펼쳐준 바타 씨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